네, 안녕하세요. 12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유형 자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형 자산은 살펴보거나 좀 자세하게 회계 처리를 봐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되게 많고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시험에 나올지 또잘 몰라요.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감가상각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가상각 이전에 의의라거나 또는 다양한 과목, 특히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유형별 회계 처리가 좀 디테일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유형 자산의 특징은 재화를 생산하고 어쨌거나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산인데 세 가지의 목적을 모두 다 충족했을 때예요. 유형이잖아요.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판매하기 위하면 재고로 가야 되고요. 투기 목적이면 투자로 가야 되죠. 사용할 목적일 때 이제 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1년을 초과해야 되겠죠. 비유동이니까. 이세 가지가 맞지? 맞아? 그러면 너 유형. 자, 그러면 여기 유형으로 분류되는 과목들이 몇개 정도가 있을까? 많은데,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계정 과목의 종류는 한요 정도? 일단, 땅, 토지. 건물, 말 그대로 건물. 건물과 건물에 뭐, 이어준 여러 가지 뭐, 교량이라거나, 또는 궤도, 갱도, 또는 정원의 설비, 아니면 토목 설비, 아니면 공작물. 어디 가면은 호텔 같은데 이게 가면은 엄청나게 비싼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로비에 이거는 뭐 돈이 뭐 어마무시하겠죠? 자 요런 거 요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축물 이렇게 불러요. 이 중에 만만한 거 없죠? 비품은 아니야. 비품은 내가 사무실 사용하는 직기 비품 같은 것들 의미하는 거고 아니면 저기 옥상에 정원 설비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직원들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이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습니까? 그걸 다 이제 감가상각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기계 장치. 나 건물 짓고 싶은데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나중에 지어지면 건물을 낼 거예요. 나는 임시로 잠깐 쓰는 거야. 건물을 짓고 있고 땅을 파고 물을 뿌리고 철골을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 그럼 이 상태까지 들어간 게 200억이야. 그럼 걔는 비용입니까? 자산입니까? 자산이죠? 비용 처리 어떻게 해요? 이거 건물 될 건데. 근데 지금은 또 건물이 아니잖아. 건물을 짓고 있죠. 그때 쓰는 이름이 건설 중인 자산. 아, 많이 나오죠? 바퀴 달린 거, 차량 운반구, 에어컨, 책상, 뭐 복사기 이런 것도 묶어서 비품, CCTV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다 비품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구분이 돼 있고 세 번째 볼 거는 이제 취득 원가예요. 얼마 주고 샀니?를 얘기할 땐 반드시 취득 시 부대 비용이 등장하는데. 무조건 포함이죠? 누구만 포함 안 해요? 징글징글하게 얘기하는 건데? 단기매매증권만.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모든 자산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원가로 측정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근데 유형 자산은요, 취득 시 부대 비용이 또 종류가 많아요. 자, 말로 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기계를 샀는데 이 기계가 어마무시하게, 뭐, 무게도 무게지만 이 공간 차지가, 뭐, 공장 하나의 건물에 기계가 들어오니까 이걸 설치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 그 설치 비까지도 기계 장치 원가로 보는 거예요. 설치할 때 들어가는 설치비. 자, 제가 컴퓨터를 사 오는데 운송비가 들었어. 매입 시 운임 당연히 포함. 이 기계를 설계할 때 설계비가 들어갔대요. 이것도 기계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러면 기계 장치 원가. 예를 들어. 자, 그다음에 차입 원가라는 얘기는 여러분 차입하고 들어가는 돈이 뭐죠? 차입하고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자잖아요, 이자.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계나 토지나 뭐 예를 들면 건물. 자, 얘네들을 사기 위해서 내 돈만 가지고 사면 너무너무 좋지만 빚을 내는 거죠. 은행으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면 이자가 나가. 근데 그 이자마저도 원가에 포함할 수 있어요. 자본화 대상으로 되면. 이 얘기는 뒤에서 별도의 예제를 가지고 같이 볼 거예요. 그다음에 5번 많이 나오는 거. 우리가 이때까지 취득세를 내는 경우는 거의 나온 적이 없죠. 취득세는 어떨 때 내냐면 재산, 구청에 취득 신고하는 애들, 이 애들, 요 애들. 자, 이 중에 취득세 내는 애들, 토지, 건물, 구축물, 그리고 차량 운반구, 그리고 여긴 없지만 배, 비행기, 선박, 항공기, 요런 애들이 취득세를 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찾았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겠죠? 비품 샀다. 취득세? 안 내겠죠. 얘는 내고, 얘는 안 내겠죠. 기계 장치? 안 내요. 구축물? 내요. 건물, 토지. 얘네들은 다 취득세를 내요. 그러면 취득세가 어마무시하겠죠? 땅. 건물의 가치가 일단
금액이 뭐 1, 20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취득세를 내면, 취득세 왜 내요? 취득했으니까 내는 거죠. 무조건 취득시 부대비용이 포함하는 거예요. 취득세는 세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도 취득세, 뭐, 아직까지 안 냈습니다. 운전 못 해요. 운전면허증을 따러 갔는데 무서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도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운전기사님을 진짜 100%, 뭐 거의 뭐 신처럼 여겨요, 사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취득세는 딱 취득할 때만 내요. 평생 한 번. 그래서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자, 유형 자산을 취득할 때 국공채를 매입해서 발생하는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 차이가 있대. 자, 볼 거고, 뒤에서 볼 거예요. 뒤에서 볼게. 얘볼 거고, 얘볼 거예요. 자, 이거 볼게요.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기계를 사왔어. 근데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 한번 돌려봐야죠. 그래서 제대로 정상품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시험비야. 작동되는지. 그러면 이때 시험비는 뭐예요? 이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요까지 원가. 근데 만약에 돌렸는데 정상품이 나오네요. 근데 정상품이 꽤 제대로 나와서 팔수 있어. 더 해보니까 한 20만 원 어치야. 예를 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된 재화가 제품으로 시제품이 팔수 있대. 팔수 있는 금액이 20이야. 그러면은 이때 들어간 비용이 만약에 200이다. 근데 20만 원은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만 원가에 포함하면 돼요. 180만 원만. 들어간 돈은 결국. 왜냐면 20만 원은 팔아가지고 다시 현금화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할 때 발생하는 시운전과 관련된 이 시제품이 팔수 있다. 그러면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우리 스타벅스 이런 데 봐요. 어느 매장에 가도 건물만 다를 뿐이지 그 매장에 가면 스타벅스 똑같이 인테리어 해가지고 딱 구성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년 계약이야. 건물주가 나가래. 너 꼴보기 싫대. 그러면 나가야 돼. 나갈 때 그대로 놓고 와요? 원래로 복구하고 와요? 그럼 복구하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겠죠. 아, 복구하는 돈이 들어가는 곳 되게 아쉽겠다. 그치? 잘 해놨는데. 뭐 특별히 뭐 해놓는 건 없지 뭐. 그린 느낌의 어떤 그 인테리어? 뭐 그런 거 빼고는 뭐 책상이나 빼면 되고. 뭐 커피 뭐 내리는 뭐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그 공간만 제대로 복구하면 뭐 바꿀 건 없겠네요, 사실은. 하지만 어쨌거나 복구하는 원가가 들어가잖아. 그 원가도 처음에 이곳에 들어가서 인테리어 할 때, 구축물이라고 불러요. 인테리어 할때 이미 인식해가지고 원가에 포함시켜 놔야 돼. 그거를 원상회복 복구 원가 이렇게 불러요. 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는 막 나중에 일어날 일도 미리 예측해야 되고 뭐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취득 시 부대비용에 포함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500만 원의 토지를 샀대요. 토지 잡는 거죠. 근데 토지 때문에 들어간 취득세가 있었대요. 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토지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야. 그쵸? 이게 건물이었으면, 이때는 건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약금 5만 원을 냈대요. 여러분, 이때 이 계약금을 선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떠올리실 수 있는데, 선급금은 무언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이 계약금이 뭐야? 건물 짓기 위한 1차 계약금. 나중에 2차 나가겠죠? 그럴 때 쓰는 이름이 별도로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구분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회계 처리를 하실 때 계약금만 보고 선급금을 걸면 안 되는 경우가 유경인 거야. 나중에 건물이 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진행 중인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그럼 나중에 결국은 완공이 되겠죠? 드디어 완공이 됐대. 그때 건물 잡는 거야. 근데 이때까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나갔던 돈이 5만 원이죠? 이게 그날 반제되겠죠. 그리고 오늘 잔금 25만 원을 냈대. 그러면 내가 오늘 인식해야 될 최종적인 건물의 원가는 이제 30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나간 돈, 오늘 나간 돈다 더하면 오늘 내가 인식할 건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시면 되겠어요.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반제가 되는 경우를 지금 같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원가를 좀 볼게요. 아까 앞에서 요거 얘기했었죠? 유형 자산의 국공채와 관련된 부분을 같이 보면 여러분이 차나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취득하게 되면 강제로 국가가 강제로 채권을 매입하게끔 하고요. 채권을 안 사면 이 해당되는 취득 시이 케이스를 취득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야 돼. 그래서 국채 또는 공채를 사게 돼요. 대부분 이제 공채입니다. 그럼 공채를 불가피하게 사야 되고요. 사기 싫어도 사야 돼. 근데 얼마예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여기 공채에 쓰여 있는 금액은
10인데, 실제 시장에 나가서 현재 사고 팔수 있는 실제 현재 가치는 한 7만 원밖에 안 돼. 아무래도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보다는 이자가 그렇게 높을 것도 아니고 장기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가증권 살 때요, 액면가액과 실제 공정가치, 현재 가치 두개 중에 당연히 뭘 주고 사요? 7만 원에 거래되는 가액 주고 사는 거잖아요. 액면가액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액면가액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 사면 500원 주고 사면 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한 7만, 오늘 7만 8천 원 정도를 찍었습니다. 7만 8천 원인가?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500원짜리가 7만 8천 원에 거래돼. 그럼 액면가액 주고 사는 게 아니야, 원래는. 정상적으로 사면. 근데 얘는 특이해. 국공채를 강제로 내가 사야 되는 이 케이스만은 예외적으로 액면가액이 10인데 10에 사야 돼. 그리고 얘를 지금 당장 팔면 7만 원밖에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1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짜증나죠? 이게 이제 돈 버는 방법이야, 얘네들이. 공공기관이. 자, 그러면 불가피하게 샀대요.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가 차이가 생기는데 이 매입가액이 액면가액이야. 그래서 액면가액을 보니까 액면은 10인데 실제 공정가치, 현재 가치는 7만 원인 거예요. 그럼 회계처리 어떻게 가냐면 돈 주고 나간 건 10이거든요. 근데 이 유가증권을 국공채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서 알려줘요. 근데 예를 들면은 얘를 나는 가지고 있겠다. 단기간 보유하겠다. 단기간. 그러면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나는 만기까지 가져갑니다. 그러면 만기 보유 증권. 유가증권에서 공부했듯이 이것저것 아리까리하네요. 매도가로 잡을래요? 그럼 매도가는 증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잡든 만기 잡든 매도가능 증권 잡든 금액은 원래 내가 시장에 나갔을 때 사야 하는 금액인 7만 원으로 인식해요. 10만 원 나갔지만 나는 원래 유가증권 7만 원짜리 산 거잖아. 그러면 눈 뜨고 얼마 손해본 거야, 지금? 3만 원 손해봤죠? 자, 주의할 건 3만 원 손해본 걸 손해라고 하지 않고 토지를 사기 위해서 이거 샀으면 토지의 원가가 되는 거고요. 차를 사면서 이런 일이 발생됐으면 차량 운반구로 잡고요. 이게 건물 때문이었으면 건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차량 운반구든 토지든 건물이든 취득 원가가 3만 원만큼 증가한다. 이게 핵심이지.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회계처리 잘 보면 내가 매입한 가액은 액면가액이지만 내가 인식해야 되는 유가증권의 가치는 공정가치. 눈 뜨고 손해본 3만 원이 원가가 되는 거야. 그 자산에. 해당 자산에. 그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중요하죠, 얘가. 이 중에 하나가 잡힌다. 그럼 뭐가 잡혀? 매입과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이 얘가 되는 거야. 저는 이제 금액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으니까 금액을 여기다가 한번 붙여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물 출자라는 건 어떤, 요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잘 정리하시고. 현물 출자는 어떤 경우냐면 제가 토지를 샀는데 10억짜리 토지를 샀는데 상대방이 나보고 주식으로 결제하래. 주식 발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토지를, 내가 토지 사야 되고 상대방은 내 주식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출자를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고 출자가 됐는데 현물로 출자를 받은 거죠. 상대방은 주주고 주주가 나에게 돈으로 주지 않고 토지로 준 거야. 돈이나 토지나 10억이면 10억의 가치가 맞다면 맞는 거죠. 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10억이야. 그럼 10억짜리 받은 거야. 근데 제가 준 자본금, 액면가액은 예를 들어 9억이야. 그러면 9억짜리 주식의 액면가액을 주고 10억짜리 토지를 받았다면 1억만큼 이득 본 거죠. 근데 그 이득은 주식을 발행해서 차이가 났다고만 인식하는 거야. 주발초. 주발초. 요것도 또 여러분 다 중요한 문제. 모두 다 중요한 문제. 자, 그다음에 제가 토지가 필요한데 주주가 공짜로 줬어. 증여 받았어요. 무상으로. 그러면 토지는 생겼어요. 공정가치만큼. 토지는 공정가치 있잖아요. 그럼 딱 잡고 보는 거죠. 내 토지는 현재 20억짜리야. 그럼 20억짜리 토지가 생겼어. 취득세도 내면서 내 자산으로 이제 신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단, 공짜로 받았을 때 잡는 이름이 자산 수준 이익이에요. 영업의 수익이에요. 900번대. 증여받았을 때 자산 수준 이익. 이 토지는 얼마로 잡아요? 현재 공정가치. 유형 자산은 다 공정가치. 공정가치, 나머지 차액.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기존에 이렇게 땅도 있고 이렇게 건물도 있어. 근데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방에 사는 거야. 일괄치득. 그러면 이거 묶어가지고 만약에 5억 주고 샀다. 그러면 5억 중에 토지가 얼마며 건물이 얼마인지를 내가 구분해야 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토지하고 건물이 현재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아보니까 얘는 6억이고 얘는 4억이야. 원래 10억 주고 사야 되는데 내가 걔랑 나랑 친하니까 5억 주고 산 거야. 그러면 5억 중에 토지는 얼마가 5억 중에 인식해야 될 금액인가라고 할때두개 더하면 원래 10억이죠. 공정 가치가. 그럼 10억 중에 6억이 차지하는 게 60%죠. 그러면은 5억 중에 60%의 비율만큼을 토지라고 보겠다. 6, 5, 30, 3억.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공정가치 비율만큼을 건물로 보겠다. 이런 식으로 안분하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정가치 비율대로. 얘를 쓰니까. 두개다쓸 건데, 얼마 얼마 잡을지 아리까리 할때 있죠? 그럴 때는 안분. 자, 근데 특이한 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대. 이게 완전 극단적인 차이인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죠? 건물이 있죠? 조그만 건물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화장실이야. 외부에 화장실 있는 거 아시죠? 가끔. 완전 이 땅이 좀 쓸모가 있어 보여, 내가. 그리고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쓰러져가는 화장실이 건물처럼 생겨 있는 거야. 이거랑 이제 이상한 건물이 하나가. 근데 저는 이걸 사는 이유는 하나야. 이 땅이 필요할 뿐이지. 땅이 필요한데, 쓸모없는 건물이 세워져 있어. 그러면 얘는요, 이거 사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철거하겠죠.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겠죠. 쓸표 없으니까. 철거. 이렇게. 그리고 철거할 때 철거비도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살때 들어간 돈은 2억이고 철거비가 1천만 원이래. 그러면 내 돈에서 나간 건 2억 천이야. 그러면 2억 천만 원이 나간 이유는 토지 건물 중에 결국은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이건 없어진 거잖아. 다 철거했으니까. 뭐만 덩그러니 남아요? 토지만 남겠죠? 그때 토지는 원래 이 대가만큼에 해당하는 2억과 이거를 철거할 때 들어가는 것까지가 다 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 불공 처리할 때 토지와 관련된 건 무조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이 불공입니다. 왜 불공이냐면 토지는 영원한 면세예요. 면세 매입과 관련된 부가세 불공 처리돼요. 그래서 지금 회계 처리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부가세에서 실무 프로그램 매입 매출점표 입력하는 매입액 유형에서 불공으로 분류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요 경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 한꺼번에 샀을 때돈 들어간 거 있어? 2억? 건물 철거한 거 있어? 포함해. 만약에 철거할 때뭐 폐기물 같은 게 나왔는데 이거를 누가 사간대. 그러면 그것만 빼고. 시운전비에서 빼듯이.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토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랑 아래랑 다르죠. 얘는 둘다 쓰니까 토지 건물을 나누는 거고 얘는 토지밖에 사용할 목적이 없으니까 토지만 잡는 거고. 자,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여기서 마지막. 내가 만약에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오늘 건물을 철거한 거야. 그럼 철거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거는 건물은 내가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처분하면 건물이 죽고요. 건물과 관계 있는 누계액이 같이 죽겠죠, 이렇게. 건물 죽이고 누계액을 죽여. 죽이고 나면 뜰거 아니야.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이고 누계액이 만약에 20이었다. 그럼 원래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떨어야죠. 이제 더 이상 안 쓰니까. 나머지 남아있던 장부가액이 다 소멸된 거잖아요. 80. 근데 여기다가 철거 비용이 5가 나온 거야. 그럼 이때 대변에 현금이 5가 나가는 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 포함시켜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장부가액 일단 건물 죽이고 누계액 죽이는 거 하고 이 건물에 대한 내가 쓰던 건물에 대한 철거 비용은 너 지금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지? 이익이 나올 순 없어요. 자, 그러면 처분 손실로 합쳐서 잡아. 그래서 합쳐서 잡는 방법. 처분 이익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처분 이익이 어떻게 나와요? 얘하고 얘 중에 얘가 작으면 얘가 클 수는 없잖아. 누계액이. 당연한 거고. 자, 그다음 취득원가액 그다음. 아까 제가 건설 중인 자산 잡았다가 나중에 건물이 되면서 얘가 반제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그것이하고 연결해서 우리 아까 제가 차입원과 자본화 대상 차입원과 앞에서 얘기했던 요 부분, 요 부분이요. 여기 4번 부분. 그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은행을 껴서 하겠죠. 왜냐면 대출을 받아야죠. 어떻게. 토지는 있고 건물을 짓고 싶어. 그러면 은행에게 토지를 대부분 담보를 맡기고 담보를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받은 돈을 가지고 건설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건물을 지어요. 대신 이 모든 과정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제 족족 나가는 게 뭐예요? 이자가 나가겠죠. 이자 비용. 근데 그 이자 비용이 어마무시해요. 이 대출받는 금액이 뭐 5천억 막 1조 막 이렇게 나간다고 치면 그 이자 자체가 어마무시하겠죠. 한 달에 뭐 몇천만 원씩 나갈 테니까. 이때 이 이자 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까? 보니까 여러분 이 이자가 나가는 이유도 결국은 건물을 짓기 위한 거잖아. 대출받은 목적이 그거니까. 그래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중인 이 과정에서 지급되는 차입했고 그 차입과 관련된 금융비용, 이자입니다. 이자 비용.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자본화한다는 얘기는 자산으로 잡으세요 이 뜻이잖아요. 자본화하는 경우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화한다는 게 중요해요.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래서 자본화 대상입니다. 건설 자금이자 건물을 짓기 위해 자금을 빌렸고 그거에 대한 이자. 그때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어요. 자본화 대상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아직 건물을 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건물로 나중에 대체시키기 위해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요. 만약에 자본화 대상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름 있죠? 이자비용.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고. 그렇게 건설 중인 자산으로 대부분 여러분 시험은 그냥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화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는 지분을 정확하게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외워놓으셔도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럼 취득원가 중에 이종자산끼리 교환, 동종자산끼리 교환. 분괴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말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동종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종을 한번 볼게요. 동종은요, 같은 자산이야. 그러니까 내가 A고 상대방이 B. 나, 얜 상대 그냥. 제가 기계가 있었는데 기계가 100원인데 기계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20이 있어요. 그럼 현 장부가액 얼마예요? 80이죠. 근데 이 기계를 B에게 주고 B도 기계가 있었는데 내가 쓰던 기계는 필요 없고 얘가 쓰던 기계가 내가 필요할 때 서로 이제 맞 교환하는 거야. 교환. 교환하면 내거 기계 사라지고 얘 기계 들어오겠죠? 자, 이때 A의 입장에서 B라고 하는 상대방 기업이 얼마짜리 기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어요. 알려줄 거야, 시험에서. 그치만 의미 없어. 나는 내 기계를 주고 새 기계를 받아올 때 회계처리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냐면 이게 이제 비품이라고 잠깐 바꿀까? 문제가 비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비품9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비품 100원짜리 소멸 예꾸 그리고 내거 누계액도 같이 제거. 제가 얘가 이제 20이라 치면 이렇게 20. 그러면 내 비품 죽고 내 누계액 죽여요. 이렇게. 그럼 이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얘가 나에게 새로운 비품. 얘가 쓰던 거지만 어쨌거나 나에겐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비품이 들어왔는데 이름은 같지만 얘는 새로 들어온 거고 얘는 내거 죽인 거죠. 자, 이 금액을 얼마로 인식하냐면 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얘를 그냥 인식한다. 취득원가, 이 비품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내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내가 준 자산의 장부가액, 상대방 장부가액 아니고 제공한이 중요한 거예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여기서 만약에 현금으로 내가 돈을 줬다, 이원을 줬다, 그러면 그 이원을 포함해서 자산으로 잡으면 되겠죠? 현금 지급액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반대로 현금을 받을 수도 있어. 내게 더 좋은가 봐. 그럼 빼면 되는 거고. 이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장부가액인데 제공한입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제공받은 해놓고 장부가액 딱 적어. 그럼 장부가액만 외우면 틀리는 거야. 반드시 제공한이어야 돼. 제공받은이면 얘건 거예요. 우리는 얘 거도 인식하지 않으니까. 근데 만약에 같은 자산끼리 교환할 때는 내거 죽이고 내 누계액 죽이고 남는 게 장부가액이니까 그걸로 띡 하고 잡으면 되는데 다른 자산끼리 교환인 거야. 나는 비품을 주고 제가 이제 100원짜리 비품을 줬는데 이 비품의 누계액이 20이었던 거야. 같이 죽였어 일단.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오늘 받아온 자산이 기계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그럼 얘를 얼마로 잡을 거냐 이 얘기야. 얼마로 잡냐면 내 비품이 현재 시장에 나갔을 때 얼마에 거래되는지 페어밸류를 찾아. 내 비품의 공정가치를 내가 알수 있잖아. 조회하면. 봤더니 요 자산이 가치가 예를 들어 뭐한 90원 정도 된대. 그러면 적어도
상대가 나에게 기계라는 걸줄 때, 이 기계가 시장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거래가 되니까 얘가 나에게 기계를 주고 내가 얘한테 비품을 줘도 비슷한 금액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가능한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비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해서 이 공정가치만큼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원가겠구나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얘는 처분손익이 뜨게 돼 있어요. 나는 장부가액이 80원인데 현재 90원 정도 가치가 되는 기계를 받았다고 치는 거니까 10원의 이익이 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2원이라는 돈을 더 주었다면 장부가액으로 측정해야 될 금액은 92원이 되겠죠. 포함하는 거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 경우는 다른 자산끼리 교환할 때는 내가 제공하는 거 똑같고요. 제공하는 똑같고 공정가치. 동종자산끼리 교환할 때는 제공하는 똑같은데 장부가액. 여기다가 돈 줬어? 그러면 그거 포함하는 거 똑같아요. 혹시 받았니? 그럼 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종자산과 이종자산의 차이점은 얘는 유형자산 처분손익이 생기고 얘는 안 생기고. 그리고 얘는 제공한 공정가치고 얘는 제공한 장부가액이고. 말문제로 많이 나와서 잘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취득 이후에 지출하고 이제 마지막 분기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취득하고 났대. 취득을 했는데 또 지출이 되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엘리베이터를 올리거나 냉난방을 설치하거나 중앙냉방 본래 용도가 완벽하게 개조가 됐어. 아니면 피난 설치, 뭐 개량, 확장 어떤 자산이든 그 유형 자산의 가치가 내가 오늘 돈이 나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돼. 증가되면 이것도 건물이라고 봐야겠다. 이것도 차량 운반구로 봐야겠다. 그래서 자본적인 지출로 처리한다는 얘기는 해당 자산의 원가로 보겠다. 이렇게 처리했었죠. 이게 뭐 지금은 기계장치라고 쓰여 있지만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차량 운반구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오늘 돈이 나간 거는 그냥 외벽을 설치했거나 도장했거나 아니면은 유리가 뭐 대체됐거나 소모품을 갖다 끼웠거나 자동차에 타이어를 끼웠거나 아니면 뭐 재해로 인해 가지고 깨진 유리나 뭐 도장 같은 걸 다시 했거나 복구했거나 얘네들은 증가가 아니죠.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자산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죠. 이런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그 비용으로 처리할 때 이름이 대부분은 수선비고 차일 때만 차량 유지비 구분해서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구분해서 처리한다. 수선비 또는 차량 유지비. 취득하고 나서 지출되는 경우에. 자, 이렇게 처리를 좀 하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서 분기 연습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275만 원에 샀을 경우는 비품이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하죠. 그리고 대금은 25만 원은 현금이래요. 현금 25만 원. 나머지는 5개월 할부래요. 5개월 할부면 모자보면 돼요. 그냥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중고차를 2천만 원에 외상으로 샀는데 이 차를 살때 취득세는 현금으로 냈대요. 그러면 차를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를 처리할 건데 원래 차는 2천이지만 취득세까지 포함이 돼서 원가를 한꺼번에 잡으시면 되니까 2025만 원을 잡으시면 되고 차 샀는데 외상이면 하여튼 미지급금이죠? 2천.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는 세금은 현금으로 냈다 그랬으니까 25만 원은 현금으로 이렇게 납부하시면 되고 숫자가 지저분하지만 숫자야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자 본사 건물의 수리비 500을 현금으로 냈는데 이건 뭐 쉽죠? 근데 이 500을 수리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보니까 자본적인 지출로 처리하래요. 그럼 본사 건물이라고 그랬으니까 건물 잡아버리면 되겠죠. 만약에 본사 건물의 수리비 45만 원이 또다시 현금으로 나갔는데 이번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요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수선비. 자, 그리고 본사 건물이니까 판관비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듣는데 우리가 나중에 일반 전표에서 이제 이런 회계 처리를 하실 때 수선비를 조회하면 코드가 많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본사 건물이면 판관비로 분류하는 거고요. 공장 건물이면 500번대로 분류해야 돼요. 반드시 코드로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제조원가로 가느냐, 판관비로 가느냐는
제조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답이 되고 안 되고를 판가름 지어요, 코드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수선비라고는 해더라도 이게 나중에 계정 과목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머릿속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하셔야 조금 더 정확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 좀 안정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좀 양이 많았죠? 취득 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유형별 원가를 같이 보느라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